그리고 뭐야 그 진짜 오빠 진짜 의자랑 옷이랑 부딪혀서 맞아요 맞아요 의자랑 쓰면 내가 인정하겠어 그래 그래요 저 바지에 똥 아니 아니 의자에 똥 쌌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겠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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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차 밖에 대기시켜. 아 급한 일이야 급한 일. 지금 일단 사건 진행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일단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펜 오늘 깜짝. 오 예. 어 깜짝이야. 예 지금 갑니다. 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 알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뭘 찍었어? 바나나 멋지게 뿌렸어요 지금. 혹시 뭘 찍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부에 나가면서 지금 개 뿌렸거든요? 진짜 제가 안녕하세요. 오셨다. 반갑습니다. 말만해. 순서는 아까 이 재판을 끝내려 왔습니다. 순서만 순서대로 그대로 하나요? 이쪽이 검사 측에서 원래 먼저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빵녀가 뭐야 뭐야 재판 성공할 수 있나요? 빵구를 꼈는가 쌌는가에 대해서 자, 안 아, 알겠습니다. 꼈는가 안 꼈는가에 대해서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경 평소와 같이 소화불량이도 자신의 신성한 일터 트위치로 질문하여 방송을 진행하고 이내 얼마 가지 않아 마이크는 후두두두두둑 소리가 정출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의자와의 마찰이다 소리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엄연히 항문 관략근의 진동을 인해 발생하는 완두의 소리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당시 시청하고 있던 모든 시청자의 귀를 우러나고 모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의 변호사 완화나의 방송은 재미없다 등의 횡설수설을 하며 반동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으시죠. 호구단이란 말에 뜨신 호쾌한 구독자라는 이미지가 고작 방귀 하나를 헐뜯는 모습으로 굳어질까봐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정신적 손해배상 애교 10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 측 반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악녀님의 지금 방구 이제 유부의 이제 변호를 맡게 된 변호사 와다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일단 카톡을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아 네. 사과 박스인가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이렇게 자 저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사과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이게 그 어린 왕자 그런 건가요? 예예예. 예. 상자는 뭐가 들어있는지. 일단 저는 피고의 변론을 맡은 바가 있으므로 일단 드릴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긴 시간 동안 연재되었던 바나나 툰이 드디어 100화를 맞았으므로 모두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나랑 뒤지십시오. 자 변호사 예 계속 빨론 진행해 주세요. 답니다. 끝이야? 끝입니까? 이게 끝이야? 일단 그 제가 반론하고 싶은 부분은 악녀님은 어쨌든 여자 스트리머입니다. 성별을 정확히 따지면은 이분이 어디까지 따져야죠? 좀 따지면 안 되나요? 오케이 오케이 이분 스트리머하겠습니다. 어림잡아 여성 스트리머입니다. 어림잡아 여성 스트리머입니다. 인정! 네. 인정입니다! 이제 방송 중에 만약 방구를 꼈다 이 사람들이 있고 공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꼈다는 사실 자체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소리가 가죽까지 그 가죽 소리인지 방구 소리인지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검사 측에 있는지 그걸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악녀님의 의자하고 똑같은 의자를 가지신 분이 직접 마찰 소리를 내었는데 그런 소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악녀님이 방귀를 꼈다고 이거 봤는데 이거 봤는데 이거 개소리예요. 지금 개소리 하시는 거예요. 악녀님이랑 의자가 똑같아요. 절대 방귀 끼는 개소리시고요. 그리고 저는 옷이랑 구겨져서 안 소리가 아니고 의자가 두 개인데 이 의자 잠깐만요. 예. 그러면은 악녀님이 직접 그 소리를 재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리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대사장님, 대사장님 이유 있습니다. 이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지금 이유 있어. 이유 있어. 말한 중입니다. 자, 같은 의자에 그 같은 소리를 아니 그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이 증인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과 악녀님의 덩치가 그리고 이 주먹과 사이 브레이킹 장치가 다 틀려요! 다 틀려!
수가 없지요. 살벗고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부딪힌 소리가 요만한 사람이 뿌덕하는 것과 이만한 사람이 과당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악력쯤은 돼야 방구 소리 같은 그런 가죽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했듯이 의자는 같지만 옷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살과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왜냐? 그 가죽 의자가 두 개인데 그 가죽 의자끼리 부딪히면서 나는 부릅 소리가 난 거지. 이게 살과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가죽끼리 부닥치는 소리나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살도 가죽입니다. 저희 피고인. 맞아요. 당신 뭐야? 네. 이 피고인. 네. 방송 중에 화난 거 아닙니다. 됐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피고인 좀 진정시키겠습니다. 손 들고 서 계십시오. 네. 재판장님, 제가 일단은 피고인을 진정시키겠습니다. 이러인. 예. 빡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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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방송인데 빡쳤어요? 아니죠? 에이 설마 안 빡쳤죠? 그럼 방금 꼈음 꼈다 하면 되는 건데 괜히 빡칠 일 없죠? 그쵸? 예 빡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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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은 제가 자료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진행했던 그 마피아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 악녀님이 마나나님과 저와 함께 마피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어제 악녀님이 마나나님을 섭외하시면서 너 류미 아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사를 한 것으로 보아 악녀님은 기억력이 굉장히 미달되십니다. 본인이 방귀를 끼고 까먹었을 수도 있어. 방귀를 깜는 옆에 의자가 있을 거 의자 마찰 소리겠지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심심이야기 상태라 이 말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 반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악녀님 제대로 반론하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보가 아니고서야 방구를 끼자마자, 하고 까먹을 수 있는. 잠깐만요. 지금 너무 흥분하셨습니다. 천천히 말해 주십시오. 사람이 방구를 꼈을 때 말입니다. 끼자마자 잊어버렸다는 건 그 가스와 함께 기억력 뇌세포가 같이 빠져나갔다는 건데 그걸 까먹는다. 그러면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멍청이 똥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바보 똥멍청이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반론할 게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 피고인 말아나십시오. 방구를 끼는 게 제가 부끄럽다고 웃긴다면 저는 분명 대본 방구 끼고서 웃음이 나왔을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피고인 일만 하지 마십시오. 들어가시오. 네. 제가 저기 피고인을 반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분은 저 개인전 하시는데. 아니 그거 약간 사이코패스 아닌가? 방울 뿜 끼자마자 방울 나왔네. 이거는 뻔뻔한 겁니다. 예. 민망해서 웃음이 나왔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인이 뻔뻔인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거야. 자. 본인이 실수로 방구를 꼈다 생각하고 실수로 한번 멋쩍게 웃어보세요. 어떤 웃음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웃음이 나왔어. 아 이렇게 웃었겠다. 이렇게 약간 멋쩍게 웃음소리 이런 거. 근데 죄송한데 마나나님 혹시 지금 웃기신 거 아니죠? 잠깐만! 이거 뭐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굳이 막 부정하고 그래요. 그냥 방구 꼈다 합시다. 예예예 방구를 끼우겠습니다. 예. 자 다음 넘어가. 저 입장에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악령이. 예.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로는 원래 인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3초만에 잊어버리는 굉장히 논리적인 판사야. 이해 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저는 판사님 말에 반론하겠습니다. 안 좋은 기억은 잊어버린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아직도 지스타에서 악녀님의 주먹에 명치를 맞았던 게 생생히 기억납니다. 정확히 기억나요. 맞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거는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저 반박자를 받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화면을 받으십시오. 지금 자료 올렸거든요. 한번 받으세요. 야, 전엔 밥 먹었더니 뒤질 것 같음. 화장실 다녔습니다. 씨발아, 누나 지금 밥 안 먹으면 설사에 구토를 씨발 지랄하는데 똥쟁이 새끼가. 저기 죄송한데 이거 용이 너무. 본인 당연히 12월 2일에 했던 토론회였거든요. 마이크 그거 조금 다음에 무슨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난 방귀를 꼈다. 방귀 좀 낄 수 있지 이런 말 했을 겁니다. 변호인 반론하겠습니다.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십시오 그럼 부모님. 그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아픈 걸 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이 그럼 사람 방구 꼈다고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감정이 호소하시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왜요? 안 되지. 제가 그럼 제가 좀 이상적이게 반론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 문맥상에서 방구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 여기 뭐 동의하십니까 모두? 예.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절대 방구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방구를 꼈다라는 언급보단 차라리 지금 의자에 설사나 붙어 있을 가능성이 차라리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죄송한데 변호사 맞아요. 나는 방구가 아닌 걸로 입증하면 되는 거잖아. 어쨌든. 자, 이 방구가 아니에요. 이 설사도 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방구 단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 방구가 나온다는 억측일 수 있으니 요 부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아, 그 굉장히 일리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자료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아, 어제 카톡했던 내용이고요. 와, 진짜 아니 이거는. 예, 보시면은 그 누구 누물보 이런 거 누구 물어본 사람이란 뜻 이랬는데 갑자기 누가 물고반. 그래서 제가 누물보라 말했더니 갑자기 성교 유미 외치셨습니다. 악녀님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입니다. 저게 어디 단톡에서 사용할 만한 언어입니까? 악녀님이 이런 분이에요. 방송에서도 방귀를 막 서슴치 않고 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 아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 저기 삭제된 메시지에 저랑 똑같이 성교 유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제대로 말씀해주세요. 성교 유미 아니야.